저희가 그 조사를 해보면 실제 대학생들의 53%가 실제로 심각하게 우울거립니다. 일종의 그 초치기를 하거나 늘 뭐 마지막 순간에 보고서를 내거나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만약에 10월 1일 날까지 보고서를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보고서를 가장 많이 내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는 시간을 보면은 실제로 10월 1일 날 11시부터 가장 많이 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11시 55분 이후에 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교수들도 전체 30%가 꾸물거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미국의 이제 4월 15일이 미국은 일종의 연말 정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 미국의 택배회사 중 유명한 회사가 FedEx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FedEx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날이 4월 14일 날 저녁이에요. 오버나잇으로 보내게 되면은 돈이 만약에 평상시에 그냥 그 우체국에서 내면 얼마 안 되는 거를 수십 배가 넘는 돈을 내고 사람들이 4월 15일 그 전날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그 충분히 돈 생각하면은 다른 날 보내면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4월 15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내는 거예요. 꾸물거림은 뭐 학생, 그다음에 뭐 직장인, 가정주부,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꾸물거리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적응적인 그런 요소와 또는 부적응적인 요소와 관련이 되는 것을 살펴보잖아요. 하는데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하고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높아서 실제로 찾아오는 이제 상담에 오는 학생들도 보면 처음에 찾아올 때는 꾸물거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되게 처음에는 우울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찾아오는데 나중에 보면 얘기하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끝이 없는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는 것처럼 가라앉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 해서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꾸물거린다는 게 꼭 그게 귀찮아서 꾸물거리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완벽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더 미루다 보니까 더 찾다 보니까 꾸물거릴 수도 있다고 저는 저런 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제 1유형이 완벽주의자예요. 실제로 꾸물거리는 사람의 제 첫 번째는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잘 못해서 일을 자꾸 너무 많이 그 맡다 보니까 일종의 자기 접시에 그 음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서 너무 일이 많아져서 꾸물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완벽해지는 사람의 반대쪽 사이드는 뭐냐면은 되게 조그만한 불안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잔걱정이 많은 사람도 꾸물거려요. 이 결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관찰 카메라를 해봤어요. 학생들이 시험 전날 뭐 하나? 시험 전날 뭐 할 것 같습니까? 공부를 한다? 밤새서 네? 밤새서 책상 앞에 앉아있죠. 공부를 밤새 책상. 아,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밤을 셀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책상을 좋아하는지. 네. 정리하죠. 정리하는 거. 네. 자, 지금 그 저기 신하영 그 아나운서는 정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적응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맨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은 뭐냐면 시험 전날인데 뭘 하는지 관찰하니까 가장 많은 유형은 TV 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하자. 근데 이게 리모컨의 마술이에요. 뭐냐면 돌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관찰해보니까 과학자가 돼요. 이제 시간 얼마 없고 시험 읽어야 될 게 많잖아요. 이때부터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장을, 한 챕터를 읽는데 내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니까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잠깐 사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잠잘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통 6시 반 정도에 이제 일어난다고 하면 오늘은 상황이 상황이니까 3시쯤 일어나자. 알람 맞춰요. 띠리리 알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정말 일관적인 사람, 그런 그 동물이에요. 3시에 알람 울리는 금화는 걸 다 끄고 깨보면 6시 반이에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막 하고 나니까 시험 성적 엉망이죠. 그러면 이제 풀이 죽어요. 첫 번째 딱 풀이 죽으면 다음번에 이제 시험할 때 한번 또 관찰했어요. 뭐랄까. 이번에는 TV는 안 봐요. 역시 우리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뭘 알아봤더니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왜 라면을 끓여 먹는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걸 먹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려고. 라면을 딱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조금 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자고 나서 할까? 그 다음부터 다시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하영 아나운서가 말했던 그 유형이에요. 책상을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반적 책상을 치우는 분보다 이 공무원의 사람들은 훨씬 더 책상을 많이 치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치우는 거 말고 이걸 깨끗하게 싹 정리를 하고 딱 치우고 나면 너무 책상을 치우고 나면 뿌듯한 거예요. 뭔가 할 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쉴까? 이게 요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위해서 TV를 보고 또 뭔가를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책상을 치우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게으르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실제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서두에 소개하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을까? 네. 여러분 어떤 질문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왜 일을 미리 하면은 사실 주변 환경이 좀 변해서 일부러 좀 늦춰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꾸물거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아, 이건 좀 다른데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사실 능동적으로 이거를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꾸물거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적어도 세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시간을 들인 다음에 그거를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책략으로서 뭔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거를 뒤로 미루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대처하는 전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꾸물거림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꾸물거림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미룬 다음에 자기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실제 그 결과도 좋지 않고. 자, 여러분 키워드 준비되셨죠? 자, 높이 들어주시면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네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주시겠습니다. 재밌는 게 많네요. 여기도 색깔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되게 고민하고 있는 키워드를 적어봤는데요. 네.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지금 대학원생이었죠. 네요. 이제 공부가 직업인 학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도저히 한 달 전이면 머리가 하얘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도저히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대신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영감이 막 떠오르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과제를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그래서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다음에 그 과제 자체 실패한 적 있나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에 이런 말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확실하게 실패해보면 다음부터 안 해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사실 더 꾸물거리세요. 이거 지금 웃지만 꾸물거림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더 꾸물거리게 돼도 그래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라져요. 이게 꾸물거림에 대한 것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 그 사실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자꾸 걱정만 하면서 계속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받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해갖고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도 이렇게 할 말 있잖아요.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직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변변거리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쯤 아주 심각한 그런 게 아닌데 한 번쯤 이거를 기한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수업에서 어떤 그 한 가지 실험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그다음부터 알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자꾸 잘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부담감으로 계속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그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언니처럼 뭐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가 할 때 제일 최상의 성과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중독처럼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게으름과 창의성의 어떤 관계에 대한 연구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게으름 자체를 게으름이라는 걸로 해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미루는 행동하는 분들 중에서 이게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 분들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예술가도 그렇고 사실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셨을 때 예, 저는 그게 그 참 단맛을 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뤄가지고 결과가 별로 안 좋았으면 사실 이거 안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 중고등학교 같은 데도 뭔가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외워갖고 했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거는 과제 특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제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딱 집중해서 해서 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과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긴팔을 입는 거를 배울 때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몰아치기를 해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보다 일종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팔을 입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게 하나를 A를 B로 완전히 바꾸는 거가 변화가 아니라 A에다가 A는 그대로 갖고 있고 내가 B라고 하는 걸 새로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하는 게 변화할 수도 있어요. 몰아치기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 나의 브랜드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제 이름 뒤에 이제 굿자를 하나 붙이면 김정호구가 되는데 아 호구 네. 네.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했을 때 많이 거절하지 못해서 분수를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얘들을 말도 안 되게 받아들여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받아놓고 나서 보면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부담 막 확 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거절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그 거절하는 거가 우리 문화에서 쉽지 않죠 왜냐면 겸손이라든지 양보한다든지 겸양의 문화잖아요 한국은 서양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잘한다는 걸 더 이렇게 키워가는 일종의 자기 고향의 문화 일종의 영어로 한다면 self-enhancing 하는 자기가 더 이렇게 이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것도 함께 나누고 더 기뻐하고 이런 문화인데 한국은 자기 개선의 문화예요. self-improvement의 문화인 거거든요. 자기를 오히려 뭐를 더 막 잘하는 걸 더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거를 잘 메꿔가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첫 번째 그냥 드리고 싶은 거는 거절하는 게 누구에게도 다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거절을 좀 잘하고 사회적 그 어떤 기술이 많은 분들도 쉽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떤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험해보면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이거는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고 상당히 내가 고통의 그 게이지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 그 부탁한 거에서 1부터 만약에 10까지라고 하면 한 6 정도만 받아들여요. 이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한테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받아주시는 그 게이지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23까지는 가능해요. 자기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89까지는 받아주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가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선인가 하는 거를 경험치로 해서 그걸 받아들였다면 확실하게 해줘요. 네, 그렇지 않을 거면 아예 저걸 하지 않고 지금은 그 게이지를 찾아가는 그거예요. 부탁을 그렇습니다. 다 거절하느냐, 다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이것 좀 해라, 근데 뭐 꾸물꾸물 저것 좀 해라, 꾸물꾸물 해라. 이제는 이제 엄마가 이제 사람 말이 말처럼 안 들리냐? 뭐 이런 식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지금 축복되겠네요. 네. 근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런 그 꾸물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꾸물이하고 건강하게 이제 서로 동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일단 기대 수준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제가 사실 그 꾸물거림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꾸물거리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꾸물거림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잘 스며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이런 경험을 자꾸 하는 거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실제로 요즘 그 저 부모님 만약에 부모님하고 만약에 자녀가 되게 꾸물거리는 것 같은 경우는 단지 꾸물거림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 자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버무려져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세 번 반복해서 만약에 서로 말을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럼 사이가 틀어져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세 번 이상 반복해 사이가 틀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세 번 얘기했는데도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거를 반복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방치를 하나요? 방치할 그 말하는 그 툴을 시작을 너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너로 시작하게 되면 비난하게 되거든요. 뭐 아직도 또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말을 시작할 때 그 너라는 말로 시작하지 말고 나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나는 네가 이걸 좀 잘 하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거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니까 걱정이 돼. 라든지 말하는 방향을 바꾸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과는 어차피 하는 건 똑같지만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는 딩굴딩굴. 네, 딩굴딩굴이요? 네. 네. 어디서 딩굴딩굴 하는 건가요? 취업 준비생이라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미루면서 딩굴딩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한 밤이 돼서 정말 이제는 미룰 수가 없겠다 싶을 때 이제 제 잠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반복이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번 좀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요령이 좀 있을까? 그래서. 바꿔보고 싶은 심정이 만약에 저희가 1점부터 10점 정도를 했을 때 지금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사실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쌓여서 9점 정도라 했습니다. 아, 받고 싶은 9점?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전달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생활하시는 것 중에서 아주 조그마한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만으로 바꿔본다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네.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를 바꾼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꾸물거리지 마세요. 대답을 주세요. 침대에서 누워있는 걸 줄여야지 않을까요? 누워있는 걸 줄인다. 네. 자, 좋아요. 그러면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보통 이제 누워있을 때 보통 그 저 몇 시간 정도 누워있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네. 그러면 어느 만큼 줄일 수 있습니까? 1시간 정도는. 1시간 정도? 네. 그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뒤쪽으로. 뒤쪽으로. 네. 그러면 한번 그 구체적으로 하루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일이다. 내일을 그 누우면 보통 누워있는 것 중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시간 줄일 수 있습니까? 11시부터 12시. 11시부터 12시까지? 네. 그러면 그 지금 벌써 한 가지를 하셨죠. 왜냐하면 그 잠 그 좀 빈둥거리고 누워있는 시간을 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거의 변화에 대한 그런 그 열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다 바꾼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스타일을.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바꾸는 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예, 그걸 바꿨을 때 이 자체가 조금씩 옮겨가는 거가 있거든요.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태까지 빅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내 얘기 같고 강의부터 질문 모두 다 내 얘기 같아요. 근데 또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꾸물거림이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내가 잘 사용하면은 효율성이라든지 창의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또 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대로 그러면 아드님이 네. 어머니는 그 저기 침대 눕지 마시고 계속 서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떡해?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일단 부모님은 안 바뀌죠. 따라서 자기가 자유를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극복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게 꾸물거림이 이게 하나의 습관이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질환이냐 제 생각에는 그 정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꾸물거림 증상이나 어떤 그 행동 자체는 하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정도가 오래되고 심하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부정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꾸물거림하고 만성적인 꾸물거림하고 실제 우울이나 불안하고 상관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살 충동이나 이런 걸 느낄 만큼 되게 무기력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그 저 실험한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러분 그 저 보면 구멍거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집단을 나눠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시켰냐 하면 처음에 뭔가 그 어떤 과제를 잘하면 만 원씩 주는 거예요. 잘하면 또 만 원 주고 이렇게 주는 걸 일종의 보상을 주는 조건이고 처벌 조건 어떤 거냐면 처음에 한 10만 원을 줘요. 틀리면 하나씩 뺏어요. 이렇게 하는 조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처벌 조건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되게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취가 좋지가 않은데 반대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처벌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다음 어떤 과제를 할 때 미루는가 이걸 봤어요. 봤는데 놀랍게도요. 꿈꾸는 사람들이 그거를 할 때 너무 빨리 그 다음 과제를 하는 거예요. 한번 틀리면 우리 생각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고 앞에서 뭐가 틀렸나 일반인들은 되게 그러니까 한번 만약에 처벌 조건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번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더 가지거든요. 근데 꿈꾸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번 틀리면 다음에 생각을 더 안 해요. 훨씬 더 충동적이 돼요. 바로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홀린 듯이.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바꿔보거나 극복할 수 있는가? 일단 우리 그 몸은 되게 일종의 단축키를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한번 아까 그 되게 그 단맛을 느끼게 되면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특화되고 또 하나는 그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몇 가지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꿈을 버린다면 첫 번째 내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나 자주 하고 많이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한 다음에 이 행동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렇게 행동해 놓은 다음에 되게 의심을 하거나 회의적이 되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런 부분 그런 그 특성들을 자기 갖고 있는 특성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은 그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습관이라는 게 길이 나면 그게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일종의 항상성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있는데 그럼 극복할 때 어떻게 하느냐? 행동부터 해야 돼요. 행동. 뭐냐면 만약에 시험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때 먼저 뭐를 하냐면 그 교과서로도 펼치고 교과서의 첫 페이지, 두 페이지를 큰 소리로 읽는 것부터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과서 그 책장을 넘기지를 못해요. 실제로 그래요. 책장을 못 넘겨요. 왜냐하면 부담이 많아서. 10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초점 뭐냐면 그러면 굶어린 사람들의 첫 번째 뭡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할 때 너무 큰 계획을 세우면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한 것들로 나눠가지고 그거 자체를 갖고 행동을 자기가 일종의 매니지할 수 있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5분, 15분. 15분 넘으면 안 돼요. 15분 넘는다는 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모티베이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스몰 액션부터 시작해서 그게 모티베이션을 걸어주면 마지막에 해야 될 타겟 액션까지 가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혹시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봐요. 뭐 어디 하는 그 헬스클럽이 어디가 좋고 여기는 한꺼번에 돈을 얼마를 모아내면 얼마를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보면서 그런 걸 해요. 또 여기 가장 갈 수 있는 시간적으로 언제 들리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그다음에 옷을 사요. 운동하는데 왜 옷을 깔맞춤을 또 해야 됩니까? 깔맞춤을 하고 또 뭐 특정한 어떤 그런 이상한 신발을 또 이거는 달리기용이고 이거는 걷기용이니까 이건 또 다르게 이렇게 해요. 그걸 쫙 해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 하나 전에 까나고 10번 끌어놓고 그중에 한 2번 간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사물함 있는 거 그 저기 옷 배우는 그런 거를 반복하잖아요. 옷 안 배울 때도 있어요. 안 배울 때 있어요? 창피해서 못 가. 네. 창피해서 못 갈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네. 그, 아니 있거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한 뭐냐면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은 충분해요 이미. 이제는 행동할 때 스몰 액션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제가 그다음에 15분 단위로 뭔가 이걸 해서 성공적으로 뭐를 해봤던 경험을 계속 측정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굶어버린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너 지금 또 시작됐다. 행동이 비슷한 시간에 시작되잖아요. 다만 이거를 마치 그 비난하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 나니까 부드럽게 알려주세요. 지금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은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거가 항상 그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걸 하나의 대처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나누어서 좀 신중하게 하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모습만으로 이걸 대할 필요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과제 특성상 이런 거는 조금 천천히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극복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워낙 더 바빠지고 다원화되고 할 일도 많고 또 잘해야 하는 거가 중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문제도 사실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정말 우리한테 많은 그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내가 잘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행복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종의 통제감 같은 걸 가져야 되게 행복하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받으신 그 점수, 공을 거리는 점수를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